이제 다시 심의를 시작하겠습니다. 통합보고서와 의정서에 관한 내용입니다. 우선 좀 늦게 시작하는 것에 대해서는 사죄를 드립니다. 끔프라판트 의원에게 발언권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은 성적 학대에 관해서 정보를 받았습니다. 또 학생들의 자살률이 매우 높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가정이나 학교에서 감정적으로 학대를 받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매우 중대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아동 학대, 방임, 특히 감정적인 학대를 예방하기 위한 노력이 어떤 것이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사회적인 조치라든지 교육적인 조치가 왜 이러한 문제를 다루기에 실효성이 떨어지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또한 이러한 방임과 폭력, 학대 등이 학교나 교육시설에서 이루어지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십시오. Merci, je donne la parole à Monsieur Madi. Thank you, Mr. Chairman. I would like also to touch quickly upon the issue of migrant children and education. Because here, according to the Ministry of Justice, in 2008, there were almost 70,000. 네. 2008년에 법무부 조사에 따르면 8,000명의 이주 노동자의 아동들이 나왔지만 현재 통계에서 교육부의 통계에서는 1,400명 정도가 많이 등록되어 있다고 합니다. 학교에. 이것은 매우 적은 숫자라고 볼수 있습니다. 실제 숫자가 매우 큰 거에 비해서 적다고 생각합니다. 3년 전과 비교해서 이러한 중대한 문제를 다루기 위해서 어떠한 대책을 세우셨습니까?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몇 가지 질문을 교육에 관해서 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제가 아시다시피 학생들이 학교에 보내주고 있는데 종교의 자유가 권리로 인식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학교에서는 여러 가지 따돌림이 일어나고 있다고 하는데 잔혹할 뿐만이 아니라 특히 더 어린 아동들도 나이가 어린 아동들도 서로를 괴롭히고 따돌림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자살률 통계와 연계가 된 것으로 보이는데 아동의 최선의 이익이 정말로 학교에서 보호가 되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단지 서비스 향상의 수준이 아닙니다. 아동의 최선의 이익을 위해서 어떠한 적극적인 조치가 정부에 의해서 취해졌습니까? 그리고 이용 가능한 자원이 무엇이겠습니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와 같은 맥락으로 말씀을 드리자면은 우선 한국에서
특히 청소년이 매우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다고 보입니다. 여기엔 여러 가지 면이 있겠지만 감정적인 학대, 집단 따돌림이라든지 조기 임신, 높은 자살률, 학교 폭력, 또한 이것이 가정에서도 이러한 일이 일어나고 있을 것입니다. 여러 가지 면이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은 매우 특정한 방식으로 사회가 아이를 보고 있고 아동의 권리를 보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어떠한 특정한 조치를 기술적으로 취하시고 계신지, 또한 기금을 어떻게 조성하고 계신지, 무엇이 중요한가는 여러분의 실태 조사가 주 원인을 제대로 파악하고 있는지에 대한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것이 문화라든지 역사적인 이유로 야기되는 것입니까? 어떻게 이러한 그 사고 방식을 바꿀 수 있겠습니까? 저는 보고서를 보고서 놀랐습니다. 인터넷 중독률이 아주 높았습니다. 마치 병이나 질환같이 보였습니다. 인터넷 게임에도 중독된 아동들이 많았는데요. 이러한 경향이 다른 국가에서도 보이지만 한국에서 매우 강하게 나타납니다. 이러한 연관성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기서 가장 중요한 우려는 여러분들이 근본적인 문제의 원인을 어떻게 보시고 이러한 문화적인 변화를 일으키기 위해서 아동의 처우에 대한 그러한 대책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감사합니다. 아이드 의원께서 발언하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보고자로서 그리고 다른 위원들께서도 언급하셨듯이 예산 할당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을 언급드리고 싶습니다. 한국이 소득이 높은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하신 노력을 인정은 하지만 빈곤 아동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받는 불이익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드림스타트 프로젝트, CDA, 학교 급식 지원 프로그램 등에도 효과 어느 정도 노력하신 것을 보았지만 하지만 빈곤 아동의 전체 숫자에 대한 수위에 절대 빈곤이라든지 상대적인 통계를 알고 싶습니다. 또 소득의 시계열적 변화를 2005년에서 2009년까지 보자면은 빈곤율은 내려갔지만 소득 수준에서 보자면 여러 가지 변수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아동들이 도심에서 멀리 떨어진 지역에 살 경우 여러 가지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재적 간의 학제가 연결이 되는 그런 연구가 진행되는지 여쭤보고 싶고 이러한 현상을 대처하기 위한 메커니즘이 무엇입니까? 이러한 것을 여러분께서 노력을 해주신다면 아동 빈곤에 관한 법을 올해 7월에 할 수도 있다고 했는데 이것이 주요 우려 중에 하나입니다. 드림스타트 프로젝트는 단지 시중 절반 정도만 운영을 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어떻게 이 프로그램을 가속화하거나 확장시키실 것입니까? 학교 급식 프로젝트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러한 보고서에 보면은 점점 더 많은 숫자의 아이들이 2008년에 45만 명에서 2010년에 85만 명 정도까지 증가한 것으로 보이지만 하지만 전체 통계는 무엇인지 그리고 몇 퍼센트까지 적용이 되는지 구체적인 숫자를
물어보고 싶습니다. 전체 수와 그리고 그 수의 수치의 퍼센트도 물어보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학교 급식 프로젝트와 관련해서 몇 가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것은 당사국에서도 인정하듯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원을 받습니다. 그래서 지자체의 재원에 있어의 역량과 내용이 추가 보고서에 나왔는데 6배까지 격차가 있다고 합니다. 가장 소득이 높은 지역과 가장 낮은 지역, 서울이 가장 낮은 지역입니다. 이러한 큰 격차가 어떻게 일어났는지 형평성과 평등성을 위해서 한국 아동들이 이러한 기본적인 서비스를 누리기 위해서 22조와 협약의 다른 조항들이 이러한 상황에 어떻게 반영되는지 질문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마지막 성명해서 감사드립니다. 교육에 대해서 질문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일단 초등 수준에서 교육이 잘 이루어지고 있지만 중등 수준에서는 성 격차가 있음으로 보입니다. 또한 유치원에서 아동들이 어떻게 발달할 수 있는지에 대한 정보가 부족해 보입니다. 사실 유치원 수준에서의 교육이 매우 중요하고 근본이지 않습니까? 셋째로 또한 장애 아동이 교육에 접근할 수 있는 권한, 특수교육이 여기 어떻게 포함이 되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모든 질문에 감사드립니다. 이제는 대표단에게, 특히 수석 대표님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전히 1라운드에서 답변을 제가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순서를 정하시고 어떠한 전문가께서 답변하실지 정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에 그 통역을 하는 시간이 걸리면서 일정 부분 다 전달이 안 됐다는 그런 저희들의 모니터 결과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제가 천천히 말씀을 드리고 통역하는 과정에 그 발언한 내용들이 누락됨 없이 가도록 그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오전에 물은 내용을 지금 다 얘기 드리는 기회는 시간이 좀 부족하기 때문에 2라운드에서 물으신 내용을 집중적으로 답변을 올리고 그리고 난 다음에 시간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또 오전에 미진했던 내용들을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우선 이 입양에 대한 내용 중에서 오전에 그 입양특례법이 올해 8월에 개정이 된 내용을 여러 가지 내용을 열거를 하는데 전달이 덜 됐다는 그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한 번 더 얘기를 드리면 입양특례법상에 그 가정법원의 허가가 반영됐을 뿐만 아니라 많은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극단적인 경우에 비밀 입양이 된 경우라도 입양된 아동이 그 본인에 대한 입양 정보, 즉 이 안에는 친부모에 대한 입양 정보도 다 포함되겠습니다. 그 입양 정보에 대한 것을 청구할 수 있는, 공개 청구를 할 수 있는 권리가 보장되어 있는 규정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위원님들이 여러분 지적해 주셨던 내용이 명확히 새로운 법 개정 안에 담겨져 있다는 부분을 우선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오후에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에도 있지만은
지방 정부로 이양돼 있는 몇 가지 사업들에 대한 우려도 있으셨고 지적도 있으셨습니다. Je vous interromps parce que ma collègue. 미방 특례법이 개정됐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입양 아동 중 과거에 입양된 아동들의 경우 입양 후에 그 정보를 볼 수 있는지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어떤 단체나 그런 곳들이 입양이 된 이후에 성인이 된 사람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이 있는지 그리고 국제 입양에 대해서도 이런 것이 이루어지는지 또 정부에 접근하는 데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특히 언어가 다를 경우 한국어가 모국어 아닌 경우에 이런 정부에 어떻게 접근할 수 있는지 질문드리고 싶습니다.네, 감사합니다. 추가 질문을 하셨는데 그 추가 질문한 내용 중에 실질적으로 과거에 입양된 아이들인 경우에는 이런 규정이 명시가 돼 있어도 과연 어느 정도 접근이 가능하겠냐 하는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그리고 국제 입양에 된 경우와 국내 입양에 동일하게 이런 그 청구권이나 공개할 수 있는 내용에 대해서 얼만큼 접근이 가능하냐 또 특별히 그 언어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냐는 질문이 있으셨습니다. 저희들이 시행을 하면서 준비되는 내용 중에는 기본적으로 명시되어 있는 공개 청구권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할 예정인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과거에 있는 것 중에 저희들이 정보를 다 데이터베이스 안에 넣을 수 있는 것은 동일한 효과를 볼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다만 아주 오래된 경우에는 입양기관이나 이런 데도 정보가 누락된 케이스들이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조금 더 그 시행 단계에서 치밀한 계획 속에서 가도록 하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정보를 접근해 나아갈 때 한국말 외의 것들이 접근이 가능하겠냐 하는 거는 저희들이 위원님 주신 제안에 따라서 좀 준비를 해가면서 입양 나간 국가가 아주 많진 않습니다. 저희가 지금 파악한 거는 10개국 이하가 주로 있기 때문에 그러면 많이 입양이 나갔던 국가에 대해서는 그 언어 때문에 오는 정보의 제한점은 가능한 최소화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오전에 질문하신 내용 중에 우리 카르도나 로렌스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내용입니다. 07년도에 보고서에 있는 그 내용이 지금 올해 가고 있는 장애아동 보건복지 지원에 관한 법률과 같은 것이냐 아니면 새로운 것이냐는 질문이 있으셨습니다. 이건 완전 새로운 것인 것을 답변드립니다. 07년 보고서에 있었던 것은 장애인 차별에 관한 차별 금지하는 법률이었습니다. 이번에 그 8월 달에 제정을 한 것은 장애아동복지지원법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07년의 보고서와는 완전히 새로운 법이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내용 안에는 실제로 장애아동의 이익이 최우선 되도록 하는 것이 저희들이 가장 기본적인 바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장애아동지원센터나 정기실태조사 부분 그리고 의료비나 보육 등 교육 지원하는 내용들의 근거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 외에 다른 위원님들이 질문해 주신 장애아동의 권리가 잘 협약 안에 있는 것처럼 보장이 될 수 있겠냐 하는 면과 아울러 장애아동에 대한 사회적 차별이 어떻게 완화될 수 있겠느냐 하는 여러분의 질문이 있으셨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저희들이 장애아동의 교육권이나 의료권이나 또는 다른 복지지원에 대한 기본적인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그 진행하고 네. 있는 사항을 잠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교육권에 대한 부분은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의거해서 저희들이 만 3세 미만의 장애 영유아에 대해서 무상교육을 실시하고 있고 또 3세부터 만 17세까지 장애아동에게 의무교육을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외에 영유아 보육법에 따라서는 만 12세 이하의 장애아동의 무상보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보육은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이나 이런 여러 기관을 포괄해서 얘기를 드리는 내용입니다. 의료권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그 전국민 건강보험 제도 하에서 보험료를 부담하기 곤란한 Par rapport aux,